이제 이걸 삶아요. 한번 데쳐서 기름기, 불순물 한번 제거해 줄 건데 여기 아! 잠깐 살짝 잊고 있었네요. 이 주인공인 바로 우엉인데요. 이 우엉은 진짜 나무 막대기 같이 생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간단하고 근데 그만큼 정말 섬유질이랑 폴리페놀이 굉장히 알차 있는데 그래서 우엉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필러로 깎으셔도 되지만 우엉이 껍질이 생각보다 얇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해도 그냥 후루룩 벗겨지거든요. 그래서 그냥 칼등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러네요. 진짜 꼼꼼히 할 필요는 없어요.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. 이렇게 우엉 같은 경우는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땡겨서 빠져나가게 해줘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또 좋을 수 있습니다. 아, 고기와 먹을 때 네, 그래서 좋은 거네요. 오늘 등갈비랑 우엉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죠. 자, 이렇게 될 준비된 이제 껍질을 깐 우엉인데요. 이 우엉은 이제 썰어줄 건데 단단하다고 제가 했잖아요. 그래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썰까요? 얇게 썰까요? 얇게 썰는 것도 맞아요. 그리고 써는 방법이 좀 달라요. 채칼로? 우리 옛날의 추억 아마 이만가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. 연필깎이? 여치기? 연필깎이. 연필. 이렇게. 아, 맞아요, 연필깎이. 맞아요. 연필깎이식인데요. 섬유질을 약간 어긋나게 썰면서 향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부드러운 식감이 되게끔. 이렇게. 오, 연필 되게 많이 깎아보셨네요. 이렇게 해갖고. 네.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. 뭐 우엉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어도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우엉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엉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고기를 데칠 건데